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토요일 매주 한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운 기운이 좀 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 가을의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가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햇볕이라고 합니다. 이제 햇볕을 쐬면은 우리에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주치 365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생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수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네. 건강주치 365에 인사를 하러 와주셨는데 소감 한 네.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뭐 항상 방송에 나온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또 정확하게 또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넘칩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을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주제는 해주실 건가요? 뭐 초기에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원래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네.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돈키호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용 성형을 하질 않고 그리고 개업해서 하지 정맥류를 하고 네. 그것도 벌써 30년이나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주제인 통증, 만성 통증 네.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뜨악하실 거예요. 어우, 지청님, 뭐 저 사람은 뭐 성형외과 전문인데 쌍꺼풀이나 코는 안 하고 왜 저런 걸 할까? 근데 저는 그 미용 성형의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픈 걸 고치는 게 좋지 그냥 멀쩡한 걸 뜯어 고치는 게 싫어갖고 미용 네. 성형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이 성형외과 전문의 사이에서 돈키호테로 불리시는 네. 성형외과 맞습니다. 전문의 하면 사실 미용적인 얼굴을 네. 예쁘게 만드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네. 통증과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하지 정맥류도 다리에서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기 네. 싫다라고 느끼시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내가 이 통증과 하지 정맥류로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통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두통, 뭐 손목 네, 통증, 맞습니다. 뭐 다리 통증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통증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통증을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뼈가 잘못됐다,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이 잘못됐다, 통증의학과는 뭐 또 어떤 통증 신화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네. 저는 전기생리학적으로 통증을 이제 해석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다. 네. 우리 전지단 말이죠. 아. 네, 근데 그 세포는 전지인데 이 세포 전지가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 신호가 나온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벨의학상을 받은 그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의 이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증 치료를 접근을 해보자고 시작한 게 이제 만성 통증 치료가 되겠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는 소우주면서 전기가 없으면 정전이 되면 모든 세상이 암흑세상으로 변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핵,
그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골기체, 뭐 리보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세포 구성으로 돼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세포가 스탑되고 죽고 죽기 전에 전기가 반 정도 떨어졌을 땐 통증 신호를 보내요. 아,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전기가 너무 없어요. 전기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떨어지면 통증이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있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단순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신기하네요. 통증 네. 발생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혼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 생산량이 푹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죠. 오른쪽 그림 내려가면 세포 전이가 떨어진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순환이 안 돼버려요. 미세순환이 안 되는데 미세순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혈액은 예를 들어서 5 내지 7리터 뭐 이 정도 됐다 했을 때 림프는 20리터예요. 근데 림프가 뭐냐? 네. 림프는 이렇게 까졌을 때 깊이까지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까지는 진물이 나잖아요. 그게 림프예요. 그래서 혈관이나 적혈구가 가서 영양공급을 못하는 부분은 네. 림프가 다 영양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실어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혈액량의 4배 내지 5배가 림프가 하는 일인데 그게 순환이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옆에 보면 림프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네. 림프는 항상 맑은 물로 시냇물로 졸졸졸졸졸 흐르는 게 정상인데 네.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끈적끈적 가래처럼 찐득해지고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고 그래서 석회화가 되고 염증이 생겨 지저분해 지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런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해도 전기가 떨어지면 순환이 떨어지고 순환이 떨어지면 세포가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병들게 돼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뭐 굉장히 지금 명확한데.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의 세포를 배터리로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네. 충전을 해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통증이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충전과 방전의 이 차이점 어떻게 네. 가지고 방전으로 돼가고 충전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충전을 하면 이제 세포가 똘방똘방해지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똘방똘방한 상태예요. 근데 반 정도 떨어지면은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 느끼기 전에 네. 어떤 뭐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뭐 이런 불면증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통증이 생기기 전 단계인데요. 네. 세포가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못하고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전체적으로 방전이 지속적으로 되면 전기량이 한 10 내지 15%가 되게 되면은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전기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을 평상시에 많이 시켜주면 암은 안 걸린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암세포로 갔을 때 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암세포 쪽으로 갈수록 우리 체질이 산성화 체질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으로 갔을 때 알카리성 체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알카리성 체질이 충분히 알카리성 체질이 됐을 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알카리성 체질로 되고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다고 하는 건 다 비싼 돈 내고 하는데 산성 음식이에요. 불고기, 뭐 술, 담배,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한 음식 그리고 저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것들이 다 산성 체질로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성 체질이 되면 세포 안에 그림처럼 바깥에 세포 안에도 찌꺼기가 생겨 바깥에도 찌꺼기가 생겨 잘 배출이 안 되고 전기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주면 세포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찌꺼기를 내보내고 세포 활성화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세포 충전이 치료다. 세포 방전은 통증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니까 이제 세포라는 이 배터리가 네. 방전으로 가게 되면은 네. 죽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의 배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혹시 일상 속에서 방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네.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자 일단 방전이 되면은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전에 네. 뭐 그냥 짜증이 나요. 그래서 평상시엔 성격이 괜찮은데 오늘 왜 저래? 오늘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데 그렇게 뭐 기분 네. 그리고 또 윗분이 오셨다고 눈치 딱 보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얼굴 표정이 네. 굳어서. 그건 이제 통증 전단계. 예,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전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라는 그 기자가 네. 전기의 기자예요. 전기의 똑같은 기자. 한자예요. 네, 그래서 오. 그 기분이 전기가 떨어지면은 두통, 어지러움증, 통증, 불면증, 우울증, 피부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전기가 떨어진 피부 트러블 생겨.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어요. 그다음에 복통, 변비, 생리불순, 시력저, 눈이 침침해지죠. 연세 드신 분들 전기가 네.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귀가 안 들려요. 노인성 난청 안 들려. 근데 전기를 갖다 딱 충전해주잖아요. 전기 자동차 충전하죠. 그러면 5분 있다 오. 너무너무 잘 들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방전 50% 이하가 되면 대표적인 건 그래도 역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몸을 사실 이렇게 충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네.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그렇죠? 쉬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네,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네. 보약이나 좋은 걸 먹었다 치더라도 소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배설돼버려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너무 궁금한 게 네. 과연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가. 아, 충전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로 이렇게 갖다 꼽을 수는 없고 네. 그런 특수한 그 충전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제 나쁜 부위가 충전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포가 왜 방전이 되고 네. 그 충전을 우리 몸에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이제 충전을 시켜주는 거는 이제 그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 네. 충전을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충전이 안 되게. 그게 뭐냐면 충전이 안 돼.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림프 순환이 안 되면은 가래처럼 굳었다가 그다음에 석회처럼 딱딱해지고 그런 그게 바로 림프 찌꺼기예요. 림프 찌꺼기가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야 절연 작용을 해버리니까 세포는 절연이라는 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주위에 모든 게 가로막혔어요. 전화도 안 돼요, 수도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림프 찌꺼기가 전기 절연 작용을 하는데 병이 나면 모든 세포의 그 기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버려요. 림프 찌꺼기가 네, 벽이 돼갖고 그래 그런 거야. 이제 가장 많은 게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림프 찌꺼기가 주위에 많이 쌓이게 되고 그걸 독이라고도 하고 림프 찌꺼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림프 찌꺼기에 있고 또 약을 오랫동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건 대부분 림프 찌꺼기가 다 돼요.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네, 그러면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거나 혹은 이제 그 진통제,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소염제, 네. 그다음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항암제가 가장 지독하죠. 그래서 항암제 먹으면 머리털 다 빠지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건데 림프 찌꺼기가 이제 꽉 차 있으면 세포 소통이 안 되니까 세포가 죽게 되니까 저는 의사 입장에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 주는 게 이제 바로 세포 충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커다란 초록색 덩어리가 있었고 네. 세포는 방전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고전압으로 딱 하면 이온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잘게 잘라지면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충전이 되는 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극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등 위에다 이렇게 이런 걸 대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계에서 연결된 어떠한 그 탐침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대면 네. 이 탐침자를 통해서 굉장히 고전압의 미세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픈 부위가 충전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세포는 충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이제 지금 손등에다가 네. 대서 충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아픈 부위에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픈 부위에 되는 거죠. 뭐 목이 아픈 목에다 대고 네. 가슴이 아픈 가슴에 대고 복통이 있으면 복부에 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플 땐 허리에 대고 무릎이 아플 땐 무릎에 대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네. 이 충전하는 것을 대고 네. 그 전에 이 만성 찌꺼기인 림프를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네. 충전을 시키면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평소에 아 그냥 오늘 온몸이 네. 쑤신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고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통증을 전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뭐 어르신들은 늘상 어디가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통증의 강도가 몇이다라고 좀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바스 스코어라고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주관적으로 얼마나 느끼는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 통증 치료기로는 진단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손이 아픈데
실제로 이렇게 통증 그 진단을 해보면 여기가 아픈데 여기는 아무런 전기 반응이 없는데 여기다 댔을 때 전기 반응이 있어요. 아.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도 여기를 백날 치료해야 여기는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근데 여길 치료하면은 여긴 치료를 안 해도 여기 밑이 싹 좋아지는 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요. 그 진단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통증이 진단하는 그 치료를 대보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 통전통이라고 해서 찌릿찌릿한 게 있는데 그게 심한 부분이 통증 유발점이에요. 근데 통증 유발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 그림처럼 온몸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때문에 아픈지 그걸 찾아내 갖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충전시켜 주는 게 이제 의사의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손목이 아팠는데 사실은 손목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면 뭐 계속해서 매일 손목에 파스 붙이고 손목에 찜질하고 해도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지만 이제 실제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해 보면 손목은 아팠지만 사실은 문제는 여기 있고 또 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그 말초신경에서 나오는 경추신경에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요새 젊은이들은 계속 뭐 지하철에서도 핸드폰 보고 잘 때도 보고 컴퓨터 또 직장에 나서 컴퓨터 볼 때 계속 보다 보니까 목에 스트레스 많으니까 목디스크라고 진단 많이 하는데요. 그 쪽에 문제가 있으면 손목이 아파요. 목디스크가 있을 때도 손목이 아프니까 결국에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통증이 어디서 유발되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통증 유발점이 어딘가 그거를 이제 의사들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요. 방아쇠 빡빡빡 하는 트리거 포인트인데요. 그거 통증을 빡빡빡 유발시키는 데를 탁 찾아내고 갖고 거기를 집중 치료하면 충전시켜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세포의 그 배터리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면서 충전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들었는데 평소에 이제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치료들이 종류가 있나요? 과거로 봤을 때 이제 뭐 통증 치료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엄마 손이죠.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사랑으로 잔뜩.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 어머니의 전기, 이 생체 전기가 70mV인데요. 어머니의 전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면 이렇게 전기가 통해요. 애인끼리 이렇게 손잡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전기놀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애인끼리 손잡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 생체 전기여서.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로부터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뜨거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전기 자극을 해주는 거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것도 이제 전기 자극인데 저건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이런 주파수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그전 가장 많은 거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가 이제 가장 많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 진통제, 근위안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완전히 수면제,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것까지 줄 수 있고 또 도수 치료, 손으로 이렇게 도수하는 거, 그다음에 체중격파로서 외부에서 빵빵빵빵 해 갖고 파동을 일으켜 갖고 속에 이제 뭉쳐지는 림프 슬러지를 녹여 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수술 치료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의 주제는 전기 자극신경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건 기존에 있었던 물리치료에서 하던 그런 전기 치료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좀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켜준다는 거, 방전된 걸 충전시켜준다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 예전에 있던 물리치료에서 이 전기 치료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 이완 자극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그 기전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 원리 자체가 틀려요. 사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뭐 침, 뜸, 부항, 도수 치료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전기자극 신경 치료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볼게요. 먼저 전기자극 신경 치료란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기 자극 신경 치료는 말 그대로 그 우리 몸에 그 이 림프 찌꺼기가 있는데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를 늦어서 그 림프 찌꺼기를 녹이고 세포를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들이 이제 통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네. 환자들이 신경 자극 이 전기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이제 그 세포는 우리 몸에 256가지가 있어요.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입세포, 그다음에 가슴세포, 뼈세포, 힘줄세포, 근육세포 그게 256가지가 있는데 그 세포 종류 내가 태어난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 우리 집은 당뇨병이 있어, 고혈압이 있어 이런 것들이 틀린 것처럼 약해진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지난 5년 동안 네. 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질병들을 봤더니 목 디스크, 오십견, 테니스 엘보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한 10 내지 15회 치료를 해줬더니 뭐 좋아지더라.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능 장애, 위경련. 그다음에 난청 이명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난청이나 이명이나 메니에르병은 사실은 거의 불치병이죠, 그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고. 메니에르병은 뭔가요? 어지럼증이에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갖고 어지러운 건데 전정기관에 림프 부종이 생긴 걸 메니에르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자, 이건 조금 척추 협착하고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요. 좌골신경통은 생각보다 좋아져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은 CT나 MRI로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기 자극 진단기로 해보면 확실하게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뭐냐, 의지할 때 좌자예요. 네. 그래서 앉는 자리가 이렇게 앉으면 궁둥이 있는 데가 불편하고 개운하지가 않고 이런 게, 근데 병원에 가면은 꼬리뼈는 사실은 별로 진단을 못 해요.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CT나 MRI가 안 나오니까. 근데 좌골신경통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병원에 100명이 오면 그 중에 80명이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무릎 통증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 오래 쓰시고 많이 쓰신 분들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별로 치료 효과가 좋지는 못하다.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족저근막염도 그런대로 괜찮게 좋아지고요. 근데 구아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하는 건 안면신경 마비로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베일스 마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기에 오시면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력이 떨어져 있을 때 황반변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치료하면 시력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장딴지 근육통은 잘 낫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해당하는 통증도 누구든지 뭐 한두 가지는 해당될 것 같아요. 뭐 족저근막염, 장딴지 통증 이런 것들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현대인들의 직업병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지금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바로 전화를 연결해서 좀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니? 네. 네. 73세예요. 73세시고 어머니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네, 무릎 수술.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 항상 아파요. 항상 아파요. 네. 그래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가면은 수술이 잘 됐고. 수술은 잘 됐고 이상이 없다. 근데 본인은 아프시다 이거죠? 네. 항상 아파요.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이거는 수술을 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뼈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MRI 찍고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상이나 뭐 MRI 상엔 이상이 없이 잘 됐고 제대로 잘 박혀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아픈 경우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려면 여기 수많은 힘줄과 근육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낡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에는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전부 다 했어요. 그거는 검사로 일반 그 검사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힘줄이 낡았을 때는 움직이실 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생시켜 주는 거를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일반 병원에서는 프로로테라피라고 해서 증식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런 걸 하면 조금씩은 좋아지실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또 많이 놓거든요.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그 근육이 다 오그라붙고 딱딱해져 갖고 고칠
수 있는 고질병을 점화를 딱 띄어서 고질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뭐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천천히 그 통증을 관리를 해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무릎 관절이 힘줄이 나쁜 경우는 최소한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4개월. 제 경험상으로. 그러나 꾸준히 하시고 무릎을 좀 아껴 쓰시면 대부분은 좋아지신다.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네.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요. 네. 저는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네. 뭐 손가락 끄치고 뭐 가끔 막 벅벅 쓰시고. 네네네. 뭐. 몸이 다 아파요. 네, 그것도 이제 어머니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네, 없어요. 네,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이 아픈 게 이제 에너지 레벨, 네네. 오늘은 전기 에너지 레벨을 저거 하는데요. 저는 전기 네. 에너지 레벨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통증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그 그래프 보신 것처럼 100% 70에서 100%는 정상이에요. 근데 딱 재보면 50%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목서부터 꼬리뼈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쭉 다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트에다가 몇 퍼센트라고 다 적어놔요. 그리고 한 10번 치료하고서 다시 재보면 그게 올라가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일단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권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레몬을 사서 레몬 노란색 레몬이요. 노란색 레몬 네. 과일 그거를 즙을 내갖고 물 2리터에다가 네. 섞으세요. 그리고 티스푼으로 조금 왕소금 같은 걸 넣어갖고 너무 짜지 않게 해서 그걸 물 대신 계속 3개월 정도 드시면 3개월. 네, 우리 계속. 계속 드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도 3개월 먹어야지 체질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알칼리성 체질로 조금씩 변하면은 찌뿌드드하고 가벼운 통증은 다 없어지시고 그리고 그게 알칼리성으로 이제 몸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암에는 절대 안 걸리세요. 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레몬은 뭐 그렇게 레몬 우리 몸에 네, 좋네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물 안 태우고 그냥 먹어요? 물에다 타서 드십시오. 2리터에다 탈기 때문에 쉬지가 않아요. 네. 네, 레몬즙을 네. 짜서 넣으셔가지고 소금을 티스푼으로 살짝 넣으셔가지고 3개월 정도 음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몬은 이제 체질을 천천히 바꿔주는 거고 몸에 좋기 때문에 레몬 못 드시는 네. 분은 뭐 딴 거 수박이나 망고나 이런 걸 드셔도 되고요. 네, 그거 이제 강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까지 정리를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을 수술을 하셨지만 뼈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나 힘줄이 지금은 낡아서 그 부분에 이제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레몬수를 음용을 하면 우리 몸이 알칼리화되면서 미세한 통증들은 사라진다고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남자분이시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78세입니다. 네, 78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 저기 지금 저희가 이 목하고 어깨. 목하고 어깨. 예, 요추 아주대에서 진찰을 받은데 요추신경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 머리에도 통증이 있어요. 머리 통증이 하루만 그냥 몇 차례씩 와요. 네. 예, 머리 통증이. 그러는데 그 지금 또 이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아,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예, 통증만 가라지면 우선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라지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뭐가 그냥 양 쪽도 이제 무릎도 있는데 예, 무릎은 지금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 아버님의 이 통증 강도를 원장님한테 네. 한번 좀 들어보도록 자, 할게요. 자, 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거 잘 돌아가세요? 요즘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어떤 때요? 이렇게 할 때 더 아파요? 뒤로 제낄 때 더 아프세요?
이제 뒤로 제킨보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머리를 내가 중심으로 보면은 네. 머리 예, 절반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으로가 그렇게 다 그래요. 왼쪽으로는 괜찮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릴 때 아프고 왼쪽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자, 예, 그러면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네. 이제 누울 적에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두면 굉장히 불편해요. 왼쪽으로 두어야 예, 오른쪽으로 잘 돌리지 아~ 못하고 눕지도 못한다. 예. 예. 정확한 건 아버님 지금 이제 정확한 예. 거는 제가 직접 진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텐데요. 오른쪽으로 예. 돌릴 때는 아파요. 근데 왼쪽으로 돌릴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목을 싸고 있는 근육이 무지무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예. 돌릴 때 이렇게 아픈 거는 왼쪽에 근육이 딱 굳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굳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 근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아픈 거다 이렇게 저는 네,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목을 좀 제끼고 그러면은 네네. 예, 오른쪽 목적이 그렇게 아파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구나. 해석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이런 거는 CT나 예. MRI로 잘 나오지는 않고 전기 자극 예.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목에 있는 그 전기 반응도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도 예.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지만 그 속에 아주 굵은 동아줄 같은 게 땡기고 있는 거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살 찌신 분들은 잘 안 만져지는데 살이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누르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픈 게 그게 근육이 림프 찌꺼기로 꽉 차서 동아줄처럼 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병원에 하면 목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육이 림프 찌꺼기로 네. 꽉 차서 동아줄처럼 굳어서 잡아 당기니까 아픈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림프 찌꺼기가 예. 근육 속에 꽉 뭉쳐 있는 거는 전기 자극으로 치료를 하면 이온 분해가 되면서 잘 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예, 예. 78세시고 거기에 또 예. 수술을 한다? 저는 우리 형님이라면 예. 반대합니다. 네. 예. 그리고 수술은 맨 나중에 이거 전혀 못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예. 만 명당 한 명 정도 하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 오케이.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비슷한... 사연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70이 넘었는데 게... 네. 여기저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맞아요. 내가 70년 동안 썼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유, 이 통증으로 너무 네. 고생을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기분이 지금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도 네.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통 10군데 이상 다닌다 오세요. 그거 거의 다 스테로이드 중독, 힘들죠. 그다음에 진통제 중독으로 오세요. 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 현재까지 2주일 이상 먹었는데 효과 없으면 다 끊으세요. 약이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네.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맞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방금 전화하신 분들과 유사한 사례를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원장님의 답변으로 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한 진단에는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 찌꺼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저는 이론이 림프 찌꺼기 이론이니까 네, 예, 예, 이 부분 예.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네.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이쯤에서 많은 네.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네.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 치료받고 어떻게 좋아졌을까라는 바로 살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살은 네. 뭐 이제 뭐 각 세포가 256가지 세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중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한 10군데 이상 진짜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오. 다리 왼쪽 다리 정강이 앞쪽이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는 상태로 오셨어요. 이거는 약물 부작용, 약물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물을 다 끊게 하고 네. 계속해서 전기 충전해주면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8차례 했는데 완치되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성공적인 사례죠.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해 네. 있는 경우가 통증이 그다음에 있는 요거는 이제 부종인데요. 부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혈액보다도 5배 많은 림프액이 림프가. 고여 있는 게 부종인데요. 아. 치료를 하고 치료 직후에 부종이 쫙 빠지고 홀쭉해진 게 보이죠. 사진상으로 위하고 네네. 아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림프 순환을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건 부종이 있는 데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한 1분 정도 해 보면 그게 부종이 있으면 딱
딱딱하고 빵빵해져요. 네. 고무풍선 바람 많이 한 딱딱한 것처럼. 네. 근데 이걸 쫙 하면 부종이 쫙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진 풍선. 아. 공기 빠진. 그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아파서 물집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대상포진 초기에 오면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질병으로 되기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 다 맞고 오시거든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고질병을 만드는 아주 첨단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맞기 전에 얼른 오시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보통 2주일 안에 완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성기에 오시는, 뭐 물집 잡혀 있고 이럴 때 대상포진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만성화돼서 몇 년 동안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가. 예. 어쨌든 네. 초기에 뭐든지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네. 게 도움이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환자들마다 치료관에 다를 수 있는 점 유념을 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님과 만성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방송을 보시면서 이 통증과 관련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열어뒀고요. 그리고 나는 문자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은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프닝에 하지정맥류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이 이 내용은 언제 나올까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정맥류가 그 반바지를 입으시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게 바로 하지정맥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지정맥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네. 하지정맥류를 하게 된 거는 미용적으로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도 고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하지정맥류를 3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는데 네. 그러고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혈관도 잘 고친데 너 꼭 다리 보스니까 가봐라. 이래갖고 림프 부종이라고 환자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림프 부종이라는 거는 자궁암 수술하거나 그다음에 전립선 암 수술했을 때 네. 생기는 다리가 퉁퉁 붓는 질환인데, 그게 전 세계적인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림프 부종이라는 건 림프 찌꺼기가 한쪽 다리 꽉 쌓이는 거예요. 유방암 수술하면 팔이 붓고 그다음에 다리를 수술하면 다리가 붓는 것이 림프 부종인데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서 뭐 미세 림프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네. 시도했지만, 별의별 시도를 다 했지만 네네. 다 실패했어요.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미세 림프 수술로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미세 림프 수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실패봤어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래서 림프 부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기 전까지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고전압으로 했더니 림프가 확 줄더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림프 부종 치료도 물론 되지만 네. 통증에 효과가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성 통증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전에 이 시발점이 된 게 바로 하지정맥류예요. 하지정맥류 덕분에 네. 지금 그렇죠. 통증 치료까지 네네.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저 돈키호테 성형외과 의사가 네. 하지정맥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 최초가 됐고 네. 지금 뭐 동양에선 꽤 뭐 나름대로 네. 그럼 뭐 그렇고 이제 중국에도 분원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제가요. 그러시군요. 국경하고 대련에.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인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갖다 줬으니까. 어쨌든 하지정맥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림프 부종으로 하고 림프 부종에서 만성 통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히스토린 그런 거라 네. 아 저래서 동키호테라고 불리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통증이 네. 왜 연결이 될까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네, 그게 이제 역사적인 명쾌한 해답이 됐을 네,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배경 지난 30년 동안의 제 네. 노력의 산물입니다. 와. 어쨌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네네. 자 왼쪽 그림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피가 쭉 올라가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판막 같은 게 쫙 열려서 피가 쭉 올라가고 밑으로 쏟아지려고 하면 탁 닫혀요. 이게 정맥의 정상적인 구조예요. 네.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맥류는 뭐냐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이 찢어진 거예요. 나덜나덜나덜 해져갖고 아. 피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살살 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멍이 커져갖고 점점 많이 쏟아지니까 맨 오른쪽 그림 보면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오. 그게 피부 바깥으로 지렁이처럼 꿈틀고 어, 할머니 다리에 지렁이 지나가요. 손주가 오. 그러기도 하고 여성들이 보면 다리에 그 뭐 치마를 못 입고 수영장을 네. 잘 못 가고 목욕탕에 못 가는 것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판막이 찢어져가지고 네. 역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판막을 제가 이제 4만 명 통계를 내보니까 4만 명 치료하는 환자들 통계를 보니까 사타구니 정맥이 47%,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47%가 망가져서 밑으로 피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뒤에 오금 정맥이 17% 정도 되고 아. 나머지는 관통 정맥이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 수치로 저희 학회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하지정맥류 하면 이제 혈관이 네. 튀어나오는 거, 울퉁불퉁한 거, 뭐 지렁이가 있다 막 이런 네.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혹시 뭐 다른 증상도 있나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요즘에 뭐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잘못된 컨셉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정맥류 네. 무증상이 70%예요. 아~ 아프질 않고 그냥 지렁이만 튀어나오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 모내기 할 때 바지춤을 걷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 한복 입고 바지, 네. 그죠? 그럼 거기 뭐 어쨌든 몸빼바지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툭 튀어나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면은 어르신들이 보고 군방대 탁탁 털면서 아이 저 친구는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저렇게 튀어나온 거니까 좋은 현상이 이렇게까지 오해된 그런 게 있었는데 하지정맥류 옛날엔 병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그 전에 50년대 이렇게 봤을 때는 아파서 죽어가는 환자 많은데 아프지 않은 것까지 의사들이 손댈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버려진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아~ 하지정맥류. 그거를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네. 1990년대 초반에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점점 심해지지만 증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또 가끔 쥐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뭐 70%가 넘게 무증상이라고 하니까 네, 하지정맥류 네. 하면 울퉁불퉁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다리를 본인의 다리를 봤을 때 네, 네.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네. 내가 피부가 하얗고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치는 건지 네. 뭐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다리 보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러면요. 이제 병원에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저 집에서 우선 진단을 해보시면 자가 진단법이 네. 있는데 혈관이 남들보다 튀어나왔다. 또 꼬불꼬불하다. 그리고 뭐 피부염이 생기면 잘 안 낫는다.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유난히 시원하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잔혈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꾸만 근육통이 생기고 네. 뭐 잘 걷지 못하고 갈 때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데 아프면 이렇게 두드리고 피부염 잘 낫지 않고 이 중에서 네. 뭐 세 가지 이상이면 한번 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라면발처럼 다리에 꼬불꼬불한 보통 정맥 정상 정맥은 쭉쭉 뻗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부라진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거의 정맥류 틀림없기 때문에 정맥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이제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에서 세 가지는 많이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올리고 있으면 다리 편하고 다 그렇지 네. 않나요? 이제 그게 이제 근육통하고 감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가운데 세 가지가 넘으면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계속해서 고민이 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네. 내용 잠깐 중단하고 네.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50견이라는데 네. 팔을 올릴 때 뒤에가 땡기고 또 등허리를 이렇게 올릴 때 어깨가 아프고 팔이 뒤를 잘 안 가요. 아, 제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브래저근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죠. 네, 회전근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프라스피너투스라고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깨만 치료하면 안 좋아지고요. 제 경험인데요. 목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까지 쭉 치료를 해주면 조금씩 좋아지십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면 재생이 되는데 빨리는 안 좋아지고요. 저희 병원 아니 제가 하는 치료는 진통제나 소염제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놓기 때문에 빠른 효과는 없지만은 세포 스스로 자기 세포 스스로가 재생이 돼서 회복시켜 주는 걸 유도하는 거라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부작용은 없어요. 혹시 약 처방 안 해요. 기간 정도를 네? 어느 정도 보통 뭐 3개월이면 12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2회 정도 하시면 그런 대로 많이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뭐 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예,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1년 됐어요. 1년 정도 되셨고. 1년 됐으면 좀 비교적 빨리 좋아지세요. 아, 50견 같은 경우 심한 경우는 뭐 10년 동안 아파서 뭐 수술까지 했는데도 뭐 안 좋아진다 이런 분들 꽤 많이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칼만 안 되면 그래도 회복 속도는 빠릅니다. 네. 우선 네. 이제 어머님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년 동안 아프시다 보니까 통증이 네. 이렇게 오래됐는데 치료가 된다고 맞아요. 라고 궁금하셨겠지만 네. 방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네. 뭐 10년 이상 네. 뭐 이런 분들도 그러면요. 계시다고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정도 치료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맥류였다 통증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네. 같은 고리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네. 정맥류는 피가 탁해지니까 림프스러지가 전신에 많이 쌓이는 질병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림프스러지가 쌓인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뭐 세포가 방전돼서 이제 아픈 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뭐 림프 찌꺼기와 네. 배터리 충전과 네.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네.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어디가 아이고, 불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딴 게 아니고 나이가 좀 먹었어요. 네, 연세 어떻게 되세요? 84세인데요. 아, 네, 84세요. 네. 네, 여기 한 60대부터고 의자에 많이 오래 앉았으면은 발등이 좀 붓고 했거든요. 네, 발등 통증이 있으시고. 네, 근데 통증이라는 건 좀 못 느끼고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많이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다 보면 좀 다리가 단단해지고 다리가 그랬거든요. 땅땅해지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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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 원래가 부정맥 때문에 좀 치료는 계속 받고 있어요. 아, 네. 부정맥도 있으시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부정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도와줬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네네.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리가 많이 서서 일을 하든지 네네. 또 걸어다니고 이렇게 서서 오래 있게 되면은 다리가 다 부어요. 아, 자리 자주 부시고 예, 부는다. 다리가 이렇게 이제 앉으려고 하면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부어진 걸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밤에 잘 적에 벽에를 계속 네. 올려놓고 자고 들어놓고서 많이 있게 되면은 그게 또 아침이나 되면 또 괜찮고 아침에 되면 빠지고 자 네, 네. 아버님 대충 어머님 이제 여기까지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84세 된 아버님이시고 아침에는 좀 부기가 빠지는데 저녁 때 걸어가면 다리 땡땡해지고 붓고 그다음에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땡땡해지고 걷기가 힘들다. 그리고 발등에도 붓고 의자에 오래 앉아서도 붓는다. 요거는 전형적인 장단지 근육통 증상이에요. 장단지 근육통 증상인데 장단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발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장단지가 딱딱 지금 만져보세요. 그리고 꽉 눌러보세요. 아프실 거예요. 이걸 초음파로 보면 하얗게 굳어있는 림프 찌꺼기가 쫙 보여요. 근육이 딱 뭉쳐있는 게 보이고 이거는 대부분 생활습관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전기자극 진단을 해보면 좌골신경통이 70% 내지 80% 원인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고 장딴지 근육을 눌러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고 조격 같은 게 도움이 되고 그걸로 안 될 때는 전기 자극으로 지금 하지 장딴지 근육통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병원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여지껏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 근육이완제 주고 진통소염제 줘요. 그럼 그걸로 잠시 본인만 못 뇌세포만 못 느끼는 거지 얘네들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기 자극으로 굉장히 고전압으로 하면 이온 분해가 되면서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좋아지는데 평균 치료 횟수는 보통 15회 정도면은 대부분 70 내지 80% 잡히는 걸로 네. 보고 초음파를 봤을 때 그 하얀 게 좋아지시는 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장단지 근육통이 맞고요. 지금 뭐 확신 직접 진찰하는 게 아니니까 확진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좌골 신경통도 같이 동반돼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지 근육통을 말씀을 해주셨고 전기자극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만성통증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핵심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정맥류를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혈관 경화요법 등 단계별 치료를 권장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심영기 원장님께서 만성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에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저희가 조금 짧게 시청자분들을 위한 말씀 한마디 들어볼까요? 자, 일단 뭐 건강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치료법 선택할 때도 부작용이 없고 약을 가급적 안 먹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고 가장 좋은 치료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 약을 안 주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주사를 안 맞으면은 뭐 서운하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고 세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개발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시고 건강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걸 스테로이드나 뼈 주사를 맞아갖고 고질병이 되게 하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